롤러투어입니다. 유럽을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2여객 터미널을 오게 되었습니다. 지금 표를 받았고요. 짐도 붙였고 이제 비행기를 탈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 런던에서 사용하려고 또 유심을 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3 유심? 영국의 통신사 유심인데요. 영국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3 통신사를 쓸 수 있는 그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다고 하네요. 일단은 영국에 가서 한번 써보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안녕. 지금 저는 비행기에 탑승했고요. 일단 이제 유심을 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유심은 이렇게 색깔별로 크기에 따라서 자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거진 모든 서유럽 국가에서는 거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인터넷 속도는 뭐 LTE보단 조금 느리지만 3G 정도 준수한 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으로 3 유심 리뷰였고요.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